부산에서도 오늘 보건소와 요양병원 10곳에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대체로 걱정보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하루 4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역사적인 백신 접종 현장에 김유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접종 준비로 분주한 부산진구 보건소. 의료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대상자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드디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좀 다행이고 뭐 일반 주사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백신 주사를 맞았으니 조금이나마나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없진 않았지만 대체로 기대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개운합니다. 뭐 일단 개운하고 부작용이 심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 그래도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뭐 맞아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맞았습니다. 부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2만 4천여 명. 오늘 하루 400여 명이 접종을 마쳤고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접종을 마치면 이곳 대기실에서 30분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요.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의 이상 증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백신 자체가 조금 생소한 백신이다 보니까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시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그 예진하실 때 꼭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달 10일 1차 접종이 끝나고 의료진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초 접종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나입니다.